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에서 온 식물인 인도고무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인도고무나무는 인도가 원산지인 뽕나무과의 상록교목입니다. 원래 인도고무나무는 고무를 채취하는 식물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파라고무나무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현재는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인도고무나무는 여름에 꽃을 피우고 무궁화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온실에서는 꽃이 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인도고무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조, 과습에도 모두 강해 초보 식물 집사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인도고무나무는 15도에서 28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고요.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간접 빛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물은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는데 봄에서 가을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속 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 과습에 강하지만 그래도 과습은 조심해주세요. 인도고무나무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식물이에요.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한 다음에 뿌리가 내리면 화분에 심어주세요. 그럼 아주 잘 자랄 거예요. 또한 공기정화에도 아주 좋은 식물인데요. 포름알데히드, 유독가스 등을 제거하는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벵갈고무나무와 같이 줄기를 자르면 하얀 수액이 나오는데 이 수액 또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천이나 휴지 같은 것으로 2-3분 정도 덮어주시면 수액이 멈출 거예요.
오늘은 인도 고무나무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분갈이도 해보았는데요. 키우기도 쉽고 공기정화에도 좋은 인도 고무나무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